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녀 평등이나 화합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을 훨씬 부추겨왔다. 그런 여성가족부 왜 두는지 저는 폐지를 주장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그 저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저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 후 최다인 1,275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1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 원정대원이시죠?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그 전에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기. 대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대선. 깜짝이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청취율 조사 네. 기간이죠. 지금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청취율 조사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공의로 통상 전화가 와요. 공의로. 근데 사실 그렇죠. 공의로 전화 오면 많은 분들이 안 받잖아요. 대충 요즘 많이 안 받죠. 네, 요 네. 기간 동안 아마 2주 기간 2주 동안만은 네. 공의 좀 받아 주시고 네. 혹시 청취 조사라 하면 김호준의 명랑시사 아니에요. 주진우의 명랑시사 아니고요. 이승원의 명랑시사. 또 네. 이승원의 뉴스 공장도 아니고요. 네.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네. 꼭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진행자가 좀 힘이 날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힘이 없더라고요. 네. 네. 힘이 안 여러분. 힘이 없어 보여요. 이승훈의 명랑시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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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뭐 듣냐고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꼭 명랑시사. 뉴스 공장 아니에요. 밤에 안 합니다. 그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밤에 안 네. 한다고요. 이승훈 명랑시사. 네? 딱 두 단어를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02로 일단 2주간은 받아주시고 아. 네. 대출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끊으시고 바로 끊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상기시켜 주셔서 네. 박준 변호사님. 네, 첫 번째 이슈 보죠.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이게 사실 이제 예전부터 논란이었는데 요즘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상당히 좀 조악해 보입니다. 2008년도에 이 국민대에서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네. 뭐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사실 많이 표절이나 그냥 저작권 위반을 했던 모습들이 보이고요. 네. 뭐 다들 좀 요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유지라는. 아, 유지. 그 유지를 과연 영어로 뭘 써야 되나 저도 네. 좀 고민스러운데. 네. 메인테인. 뭐. 메인테인이 맞겠죠. 뜻이겠죠. 네. 네. 멤버 메인테인 뭐 이렇게 적으면 될 건데 네. 멤버 유지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기본적인 조차 검증이 안 된 게 논문으로 통과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이 논문 명이 이거네요. 아바타를 이용한 인쇄 콘텐츠 개발 연구. 예. 그리고 이제 부제처럼 땡땡하고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이 아바타를 이용한 인쇄 콘텐츠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이 박사 논문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논문 말고도 김건희 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 제목부터 네.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한국 디자인 포럼에 게재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목에 이제 영문 번역으로 이제 영문을 번역을 해 놨는데 그 중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그러니까 그냥
그 한글을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유 명사처럼 뭐 예. 일반 명사처럼 이거는 뭐 허석가 유지 교수 그것밖에 없는데 그죠? 번역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냥 단순히 좀 그냥 그대로 뭔가 점검이 안 돼 있다. 총체적으로 이제 보기 어려운 실수가 나왔다 보니까 이것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좀 놀라울 정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서서는 이제 표절 의혹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똑같은 어떤 단어나 서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절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고 애니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당시에 특허 등록까지 다른 회사에서 마친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라는 지적까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논문의 지도 교수인 전모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도 참여해가지고 계속 같은 교수와 그렇죠. 뭔가 이제 어떤 논문 작업을 했던 것인데 이 상황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민대 측에서는 이번 주 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대상으로 네. 이제 한번 스크리닝을 그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좀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이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다투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30일 이내에 이제 부정행위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는데 외부인도 참석을 하고요. 네. 전문가들도 참석해서 살펴보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예비 조사 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본 조사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1918번님이 저는 논문 제목을 보고 호사과 유지 교수님 쓰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지라는 거에 유지. Y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맞을 거예요. 호사과 유지 교수. YUJI니까. 그걸 쓰시는 군요. 실제. 예. 이거는 이제 이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유지 교수님이 멤버 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네. 한 뉴스버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 왜냐면 내가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냐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제목에 이런 좀 번역 오류치고는 굉장히 실수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오는 논문인데다가 또 네. 표절 프로그램이 표절에 상당하는 일치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윤리 연구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제 석사는 뭐 대부분 좀 간대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박사 논문이거든요. 박사 논문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죠. 네. 논문 심사도 여러 번 하고 사실은 거쳐야 될 관문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국민대가 굉장히 수습하려고 뭐 조기에 윤리위원회를 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대학이 학술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어떤 네. 말을 했죠 정확하게? 일단 이 대전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 정책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요거는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일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우리나라 시각하고 좀 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 얘기를 하느냐. 일본적 시각 아니냐라고 비판해 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모든 국민들이 아마 느낄 텐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게 먹거리 문제, 안전 문제, 생명 문제 이런 건데 어디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신 이게 걸까요? 국민 보건권과도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발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오염수 방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해안을 거쳐서 남해안까지 그렇죠. 어류에 대한 심각한 의심 사람들이 이제 이거 못 먹겠어 해가지고 수산업 하시는 분들 네. 어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그래서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또 네. 우리 뭐 사법재판소에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적 정서랑 다르다.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네, 네.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국민적 시각에서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그때 처음 대권 선언했을 때도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를 망쳤다. 거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강제징용 판결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들린 부분이 있어서 나아가서 이 문제까지 너무 친일적인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일본의 해산 네. 그 수산업자들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국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일본 사람들 자체가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믿기지 않는 분이 저뿐만 아니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극우 세력의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자 일본 정부의 논리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자 해명을 했어요. 어떤 네. 해명을 해명하는 게 지금 지금 좀 전에 좀 선별해서 약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지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 할 때 네. 일본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던 거 이 얘기를 지금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좀 잘못된 어떤 해명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다시 또 논란에 빠진 것 같아요. 그 회의록을 분석해 봤더니 어땠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네. 뭐 오락가락한다 이런 뉘앙스로 윤석열 총장 측은 정부 외교 기조가 잘못됐다라는 뉘앙스인데 기조는 똑같았어요. 그 뭐 실제로 매일매일 정보 공유를 일본한테 요청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 그대로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잘못 해석했거나 좀 몰이해했던 것 등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강 장관 워딩을 일부 언론에서 다시 회의록을 조회를 했더니 뭐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면서도 네. 사실 이제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저희가 메일 주시를 하면서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부 공유를 요청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강 장관이 당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지 않았었다. 이렇게 앞에만 얘기를 하는 게 뒤에가 핵심인데 좀 잘못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급하게 해명하다가 이런 실수가 발생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일단 첫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팩트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일부 조금 실수했다라고 보이는 측면을 인용했기 때문에 더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IAEA랑 미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본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것도 이제 국제법적인 어떤 힘의 논리도 있는 거고 자본의 논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철저하게 반대해야 되고 이 반대의 끝은 적어도 우리가 절차 참여를 명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답이 없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데 대선 네. 후보들은 네. 지나치게 조금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우려다 보니까 일본 측의 논리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은 뭐 준비성 부분이거든요. 뭐 대선 후보가 뭐 몇 달 공부해가 될 일도 사실 아닐 뿐더러 불가능하죠. 항상 우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언론하고 노출 과정에서 실수가 드러날 것이다. 그 실수를 주워 담는 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죽창과 급부터 해서 시작됐는데 네. 결국은 일본하고 외교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한 의식이라든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명확한 어떤 개념 정립이 안 돼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것도 참 헷갈리는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일부 주자 당대표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캠페인 정도 역할로 전락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일단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당황했어요. 갑자기 여가부 폐지는 또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20, 30대 남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흐름 속에서 네. 이 약간은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남녀 어떤 젠더 갈등에서 이 이슈를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성 변호사에서 즉각적인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여성 변호사 예, 네. 그 말씀드리면 네.
젠더 갈등 편승에 꼼수를 부렸다라는 취지로 젠더 갈등에 편승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 변호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 뭐냐면은 설사 여가부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다. 개선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폐지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특히 이제 다문화가정, 저출산, 성폭력, 가정폭력 다 여가부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우리 사회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고 나아갈 길이 많은데 그럼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 정책을 그럼 어디서 하겠다는 거냐.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기치로 출범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모범적으로 평가받은 부분도 있는데 여가부가 못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네네. 이걸 폐지하는 것은 좀 극단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여가부의 존재 가치가 예전보다 좀 떨어진 건 맞으나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이 실현이 돼 있냐 여성과 남성의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느냐 또는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성의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들이 해결이 됐느냐 유리천장 문제 OECD 그 통계 내보면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폐지하자고 하니까 너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빡자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걸로 당선됐다고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부처를 있는 부처를 폐지하거나 없애려면 상당한 근거라든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봐서 아무런 논리 근거가 사실 없어요. 합당한 근거 없이. 근데 오히려 대선 관련해서 여성들의 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전략을 택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저는요. 지금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2030 남성들 지난번 어차피 그 남성들은 지금 표를 줬던 많은 수가 그 이준석 내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고 오히려 여성표라든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잃어버리겠죠. 네. 이런데 왜 이런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고 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데 전략적으로 과연 도움이 될지 봤을 때는 상당한 패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다 굉장히 좀 허술한 근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고 이건 있죠.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렇게 말해서 이런 시대적 시대 뒤틀어진 발언이 해경 폐지했을 때도 우리가 좀 극단적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해경이 드러난 어떤 업무상 과실과 국가 배상을 할 정도의 실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가부가 미진한 점은 있으나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뭔가 부실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폐지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나아간 이슈이고. 예를 들어 그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뭐 근로감독을 잘못했다고 고용노동부를 없애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이제 과대 예. 이제 해석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여가부 폐지론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이 있죠. 일단 조수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네.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윤희숙 의원도 여가부에서 떼어놓은 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성폭력 이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칼로 딱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여성 의원들도 이거 좀 지나치다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의견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0번님 모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에 화가 나네요. 근거나 논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내일부터 민주당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되죠. 내일 네. 9일이니까 9일부터 11일까지인가요? 네. 네. TV 토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5시부터. 마지막이에요. 네, 네, 오늘 그렇죠. 마지막 TV 토론이고 네. 이제 예비경선 공식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부터 4일간 여론조사를 하고요. 네. 11일 날이 되면 아마 일요일인데요. 그날이 컷오프 되는 날입니다. 6명 본선 진출자가 네. 다시 가려집니다. 이 이제 과반 득표를 해야 되고 지금 일단 6명 이름을 좀 6명 뭐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매우 이재명 이낙연 네.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아 거기서 한 명 더인데요. 네네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최문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친해서 아 친하다 말하면 안 되지 뭐 알아서 그냥 알아서 나머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워 네. 다섯 모든 언론 비슷해 다섯 명은 사실 좀 확실한데 뇌피셜로 네. 막 찍으신 거예요 아, 예, 지금 예, 맞습니다. 예, 특별한 얘기가 사람이 조심스러워요. 없어요. 네. 세 명 중에 이제 한 명 정도 남을 것이다. 양승조 지사라든지 김두관 의원 네. 또 최문순 지사 셋 중에 한 명이 이제 6인 안에 들 것이다. 네, 네. 그 정도로 분석을 그 하고 있습니다. 6인 안에 들 것이다. 네. 비슷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십니까 우리 손 변호사님도? 네. 오늘 조심해요. 이제 김두관 이름 이야기하면서 뭐 국민 네. 두 명 중에 나가를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 본인을 소개하시는 걸 봤는데 네. 인지도 싸움에서 약간 그 두 분 말씀하신 분이 아직은 인지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결선 투표 갈 것도 아니야. 네. 나는 9월 5일까지 해서 1위가 될 거야. 50% 이상 이제 받아야 되고 네.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결선 투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단일화 끝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일단 최근 조사에 따르면 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공포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 절반 넘었어요. 아주 조사에서. 아주 약간 조금 네. 넘었는데 살짝. 실제로 이 예비 경선 토론하면서 상당히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지사가 힘들어한 모습이 되니까 지지자는 또 결집하는 모양새였어요. 오히려 네. 한 40만 정도가 경선인단에 참여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좀 오히려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래 된 거 결선 투표가 하면 좀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 한 방에 끝내자. 네. 절반 이상 받아보자. 막 그런 계획을 잡는 것 같고 네. 아마 컷오프 이후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다시 좀 본연의 모습대로 사이다 본연의 사이다가 될 것이다. 모습이 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정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계속 악화되고 있고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오늘 오후 6시 현재 1039명 네. 어제부터 한 29명 정도 거의 한 30명 정도 많은 수치인데 이달 말에는 이현경 캐스터 2,000명이 네.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이제 수학적 모델링으로 지금 이제 4차 유행 초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학적 모델링으로 확진자 발생을 추정을 해보니까 7월 말의 경우 지금의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1,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2,140명에 도달할 것이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백신 접종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9월 말까지 3천만 명을 넘게 접종을 하고 또 진행이 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신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된다면 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7, 8월 지나서 9월 달이 돼야지만 이 상황이 좀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는 방안 뭐 이르면은 내일 발표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서울만이라도 이렇게 특정해서 4단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는 기준은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4흘째 계속됐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4흘째 계속됐을 네. 때. 지금 하루 평균이 692명의 단계인데요. 그래서 서울만 빨리 좀 격상을 해서 불을 끄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 개편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를 할 때는 확진자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새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성이라든지 다른 지표들을 확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지금 충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제 김부겸 총리가 그런 말 했어요. 2, 3일 좀 지켜보다가 네네. 더 나아지지 않으면 바로 최고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단계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만 고려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재반 상황을 다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만 4단계 격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4단계면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이게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상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현 씨는? 일단 이건 뭐 사람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퇴근하면 집에 가라. 그렇죠. 코로나 블루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 이제 나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그럼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것인 건가? 네. 그렇다면 답이 없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네.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라는 것을 그렇죠. 짐작을 못하게 해서 뭔가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즐길 거리들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요즘 그래서 메타버스에 빠져가지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예. VR로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캐를 하나 만드셨어요? 예, 부캐도 있고요. 예. 예. 거기서 뭐 탁구도 치고, 예. 아주 뭐 집도 짓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집도 짓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예. 뭔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 겨우 올해 들어서 약간 적응도 되고 이제 백신도 약간 좀 맞으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지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젊은 네. 층들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또 활동력이. 여름이고 휴가철이고 네. 아주 젊은 혈기가 있을 텐데 네. 2030 세대들이 그게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40대더라고요. 네.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만 네. 40대가 두 번째로 많고 30대가 세 번째로 많고 이런 순인 것 같아요. 대충. 네.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활동량이 많은 20, 30대의 감염자가 많다는 건데요. 아까 황현희 씨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는 확진자가 확실히 좀 덜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2030에게 아직 백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무증상 감염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그렇죠. 감염력이 또 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감염력이 높은데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인데요. 델타 변이 검출률이 5.8%에서 최근에 12.7%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지난달에 이제 5.8%였던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이 최근에 12.7%인데 특히나 젊은 층에서 델타 변이 검출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둘째 주가 1.8%였거든요. 네. 근데 20대 델타 변이 검출률이 최근 1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변이 바이러스는 전체 확진자의 15%만 표본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어떻게 20, 30대에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30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뭐 자꾸 젊은 층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백신을 안 놔줬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좀 보여지거든요. 네. 어쨌든 그 5천만 인구에 이걸 한꺼번에 다 맞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순서라는 건 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다 아유, 보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예.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그 세대에 있는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네.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아, 왜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지 좀 답답한 그렇죠. 그런 심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고위험군에게 먼저 접종하는 게 맞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어르신들 네. 먼저 맞고. 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위험한 층부터 네.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20, 30대가 좀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간호사분이나 소방대원분들을 먼저 맞췄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각 국마다 좀 다른데 지금 방법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백신 수 했던 것처럼 네네.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요. 백신을 많이 가지고 와서 빨리 접종을 해가지고 이걸 가라앉히는 방법밖에 현재는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필수 인력들은 나이 무관하게 이제 맞고 있긴 한데 어쨌든 순서라는 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6073번님이 사실 2030 백신도 많이 안 맞긴 했지만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아 이게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 예, 그럼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아이디가 깽깽깽. 네. 아이디가 매우 독특하세요. 깽깽깽님. 네. 저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약속 한번 잡은 적 없다고 이런 상황이 씁쓸합니다. 이렇게 씁쓸한 문자를 예. 주셨습니다. 답답하시죠? 아니, 저도 연락이 이제는 끊겼어요.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 먼저 만나자 그러면 뭔가 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집에, 하고. 예, 집에 애가 있어서 그런 말을 꺼내기도 뭐하고 연락이 와도 아유, 안 되지라고 그렇죠. 하니까. 아이가 예. 있는 집들은 예. 특히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VR로 만납니다.
정말 메타버스에 완전 빠지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황 씨. 네. 재밌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뭐 코로나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4부에 전문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그 이현경 캐스터, 그 네. 교육부가 발표가 있었는데 잠깐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나 네.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맞아요. 교육부에서는 학습 그 손실이 너무 커서 2학기 때는 전부 전면 등교하는 방향으로 착착 가고 있었는데 네. 방학 중에 선생님들 다 주사 맞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조기 방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네.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부모님들 네.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도 다 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설문조사 네. 같은 경우가 그 수렴 절차를 거쳐서 원격 수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네. 조기 방학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학습 시수를 맞춰야 돼요. 일수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단계가 되면 3분의 2 등교가 가능한데 4단계가 되면 무조건 다 원격 수업인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19일부터 이제 교직원을 비롯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포함이 안 됐던 학원 종사자분들도 백신 접종 우선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그 천만의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학교 네네. 선생님들하고 급식 선생님들 모셔서 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심지어 식재자재까지 많이 구매를 해두셨는데 결국 이 사태가 나서 또 미뤄지는 네. 좀 안타까운 맞아요. 현실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내일 발표나는 걸 좀 보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스쿨존 운전. 여기 사고가 여전히 나고 있고요. 일단 황혜은 씨는 네네. 스쿨존에 딱 진입을 하면 네. 어떻게 운전을 하시나요? 일단 웬만하면 우회하죠. 예. 웬만하면 이제 거기 안 가려고 웬만하면 하고.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우회할까요? 일로 갈까요? 뭐 맞아요. 이렇게 네. 묻더라고요. 예. 안내를 해서 저는 웬만하면 우회하는 길로 왜냐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이제 운전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네.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는 근데 이런 작은 일이라도 예, 이렇게 작게라도 혹시라도 모를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을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으니까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오는 길에 스쿨존이 짧게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긴장해요. 예. 예. 이렇게 몸이 약간 언다는 느낌도 있고. 이현경 캐스터 그 관련해서 이제 요즘 재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고, 어떤 재판 결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사고는 네. 제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이때가 5월 달이었는데 엄마가 벚꽃이 막 날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뒷모습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아이를 이제 둘째 아이를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 뒤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의 가방을 대신 메주는 모습이 그리고 도로변에는 자기가 서고 아이는 그렇죠. 이제 오른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에 위쪽에서 차량이 그 조그만 네모난 자동차예요. 네네. 그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치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운전하신 분이 며칠 전에 본인 눈수술을 받았고 잘 안 보였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지나가던 행인께서 쓰러진 아이를 안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저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둘째 딸이었었는데 다리가 골절돼서 전치 네. 6주에 병원 진단을 받았고 그 어머니는 차량에 깔려서 치명상을 입었고요. 5m가량 끌려가면서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너무 안타까운 사고여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열린 재판에서는 이 구속기소된 운전자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유족들이 지금 정신불안과 우울증으로 다 가족들이 다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출석을 못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죠. 동생분이 네. 대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못하죠. 저래도 못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형수가 둘째 조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다음에 여기가 30km예요. 스쿨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CCTV로 제가 속도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기자분들이 그 CCTV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스키드마크가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 그 당시 현장에는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첫째는 이 소문 때문에
학교를 이제 유치원을 옮겼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자꾸 엄마가 언제 오느냐를 묻는다.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의 입장은 이게 뭔지. 그리고 그 엄마가 눈을 정말 제대로 감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번 이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수술을 했다는 좀 특이한 그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이게 민식이법 뭐 취지는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다른 법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옆에 사실 학교 그 스쿨존이 근처에 불법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가장 많습니다. 심각해요. 그 네, 불법 주차에 아이들이 가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차가 맞아요. 더 크니까. 그리고 네. 그거 단속부터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 단속 잘 안 해요. 그 주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좀 곤두 세워서 그 길을 지나가거든요. 네, 네. 그것부터 좀 확실하게 좀 정비를 해놓고 법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긴 오해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네. 황현희 씨가 지적한 부분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불법 주차되면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는까지를 이제 네. 공중거리라고 하는데 네. 그 시간들이 보통 0.7초에서 1분 1초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대전에 얼마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아, 이면도로에서 네. 어린이 보호구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은 속도도 다 지켰고 그 최소한의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한 상황이었는데 네, 아이가 다 지켰죠. 블랙박스에서 튀어나오는 시간. 네. 네. 그래서 인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계산을 네, 하니까 네, 네. 아이를 인지하고 그 아이가 이제 사고가 당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0.5초에서 0.6초. 그다음에 피해요.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0.7초에서 1초. 그래서 이 운전자분은 예, 무죄 네. 판결을 그렇죠, 내렸어요.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네.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와서 사실 민식이법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냉정하게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설명을 좀 해준 것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 설치하는 거랑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남성 운전자분들이 약간은 오해하시는 일인데 법이 뭐 국민들을 무슨 뭐 범죄자 만들려고 만드는 맞아요. 법 아니거든요. 네. 철저하게 그거는 가려서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을 하니까 네. 좀 재판부의 이 판결이나 이런 것을 좀 믿고 이 법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는 네.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벨기에 부인 벨기에 그 대사 부인 또 이분인가요? 또 예. 네. 아, 이분 참 예. 지금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얘기 더 이상 저희들이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건들, 사고들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 주 전달해 드렸죠. 벨기에 본국에서 지체 없이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 어딜 이렇게 빨리 도망갑니까? 이거 다 조사 받고 사과하고 가야죠. 너무 예. 창피하다고 생각한대요, 네. 지금. 아, 네. 창피하긴 하죠. 벨기에에서 예. 네. 정부가 나섰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레스쿠이의 대사를 긴급 소환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네.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이분의 임기가 줄었어요, 원래. 그래서 8월 달에 임을 하고 귀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빨리 돌아오라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미국의 정치 전문 업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부 장관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긴급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주재국에 대한 대사의 책임, 한국과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언급은 피했습니다만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빨리 돌아오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일 매듭 짓겠다는데 그럼 벨기에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하고 이런 제재를 가야겠다 나라로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줄리안이라고 벨기에 출신의 방송인이잖아요. 이분이 그 본국에 다 제보를 했대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네, 그래서 예. 밑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벨기에 분들이 너무 창피하신대요. 지금 너무 창피하죠 사실은. 그분들이 예. 무슨 죄예요. 사실은 이 한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창피하면 이상하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아시다시피 그 파견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재판이나 체포에 넘겨지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 국가에서 집을 구할 때까지 4성급 호텔에 무료로 지낼 수가 네, 있고 여러 가지 예, 특권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면책 특권은 있지만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벌을 하진 않죠. 근데 이런 경우는 네.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때 외교부에서 협의를 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외교관들이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랑 퀴즈로 마무리를 할게요. 앞서 원정대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기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로 주로 더위나 추위가 심할 때 여름 이것, 겨울 이것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 씨, 우리 황현 씨가 보기를 좀 주시죠. 네, 1번 조기 졸업, 2번 조기 입학, 3번 조기 축구, 4번 조기 방학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개그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이현경 캐스터, 정답 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50원의 유료 문자와 함께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2였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ight lose my mind. 네, 명랑시사 2분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더 새롭게 단장한 말말말 코너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나오는 노래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네요. 네, 조금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도 함께할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MC 장원 씨와 함께할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아, 인사도 하기 전에. 안녕합니다. 민망해라. 네. 네. 아니 저 너무 설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원정대에서 보다가. 아, 제가 정상근 기자랑 예전에도 한번 같이 네네. 또 이승원 진행자님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아, 그, 그랬었죠.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엠본부? 네. 뭐 스튜디오만 바꾸고 사람은 네. 다 그대로. 두 분은 어떻게 상황이네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네. 굉장히 저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설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네. 다시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조합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사실 이제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도 저희들이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는 네. 이 원정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재밌는 분이신데 원정대에서 뭔가 좀 근엄하고 네. 진지한 캐릭터로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 농담을 해서 받아줄 사람이 농담을 받아줄 사람이 가지고. 없어서 여기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MC 장원 형님 MC 장원 씨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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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대로 하세요. 네. 평소대로 할까요? 네. 아, 어디 그래볼까요? 네. 네. 요즘 뭐 기자분들이 개그맨들보다 더 웃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는 네. 약간은 약 비판의 뉘앙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유머나 재치 측면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뭣도 아니지만 네. 제가 가장 좀 인정하는 그런 기자님이 바로 정상근 기자. 정상근 기자. 네. 네. 뭐 일을 잘한다는 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일은 저 사람 당연하고요. 네. 네. 웃기는 기자라고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로 들어가 보죠. 너희들은 시험으로 뽑았냐? 청와대 이철이 정무수석의 말인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저는 제가 보좌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좌관 시험으로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의원이 마음에 들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정당의 보좌진 협회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왜 비서관을 그렇게 뽑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니들 뭐냐 도대체. 그럼 니들을 시험으로 뽑았냐. 네. 그 이철이 네. 수석의 평소에 어떤 특이어법이 그냥 그대로 네, 드러난 네. 그런 멘트였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청와대가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인선을 했죠. 그 임명을 한 이후에 좀 논란이 됐는데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한 쪽이 바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쪽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쪽에서 그러니까 9급 시험을 봐서 1급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데 네. 이제 25세 청년이 네. 어떻게 1급이 되냐.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1급 비서관이라고 하지만 뭐 시험 봐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정무직이니까 맞습니다. 네네. 정무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직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또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정무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당부를 했었는데 이 논란이 좀 계속 되니까 뭐 이제 방송에 나가서 뭐 본인도 네.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네. 이 보좌관도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이 뭐 마음에 들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이철희 수석이 한 얘기인데 사실 팩트는 팩트죠. 네, 어차피 뭐 이제 이력서 보고 보좌관이 출연하면 그 안에서 이제 의원이 네, 의원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의원이 먼저 보고 뽑는 건 맞고 시험 네, 따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공채로 네, 무료 공채로 코미디언으로 뽑혔던 우리 MC 장원 씨는 네, 이 수석의 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네,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개그맨 타이틀을 단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네, 실력과 운 같이 같이죠. 아, 네. 예, 이제 운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모든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네,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어요. 공채와 특채 사이에.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사람들과 네, 그렇지 않고 다른 경로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사이에 네, 이 뭔가 구체적인 잣대가 없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저들은 그냥 왠지 그냥 된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질투심이나 우리가 겪은 것을 너희들은 겪지 못했다라는 약간의 그런 좀 안 좋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좀 예, 전에 들으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네, 원래는 없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 문제라는 게 이제 화두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만든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요즘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앞에 청년만 붙이면 다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 앉는다고 해서 과연 그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인지 당연히 뭐 모두가 다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좀 사안이었고 예, 정무수석이신데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다. 같은 말이라도 네, 뭐 이런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수석이 이제 마지막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김한길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신데 네, 네, 마지막으로 보좌관 했을 때가 한 13년 전이라고 해요. 한 마지막 비서관이 2007년, 2008년 이때라니까 그 사이에 뭔가 좀 많이 변하고도 있었을 텐데 지금 보좌진 협회에서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이철희 수석은 약간 또 세대별로 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 이 보좌관 선발 방식하고 이제 지금의 보좌관 선발 방식하고 좀 비교를 하면 지금의 보좌관 분들이 좀 억울하실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충분히. 네. 뭐 보좌관 분들도 이제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뭐 구인 구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나는 네, 굉장히 좀 많이 노력하고 또 요새는 또 인턴 보좌관부터 출발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 오면서 보좌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니들은 시험 봐서 들어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 2번 논란에서 좀 의아한 면은 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임명이 돼서 저 사람은 부적격이야라거나 네, 혹은 저런 자리가 왜 있어 저런 자리를 왜 만들어 이런 비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정무직 공무원이 임명됐는데 아니 9급에 들어간 청년들은 1급까지 갈 수도 없는데 네, 저 사람은 어떻게 바로 1급이야라고 비판이 나오는 건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비판이 나오지라고 궁금한 면은 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정무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격상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 채용 같은 거고 네네, 또 임기를 같이 하는 거고 네네, 누가 이제 대통령이냐 누가 수장이냐 따라서 그리고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비정규직이죠. 언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확실히 그 다른 그 나이대 또래 청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건 맞죠. 그렇죠. 대단적으로.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네, 얻은 건 맞는데 근데 이런 일이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네, 대표도 뭐 지금 그 자기 스스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 당선됐지만 네, 그 출발을 보면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탁으로 그렇죠. 네. 네, 정계에 발을 들여놨던 거거든요. 네, 네. 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측근이 또 유승민 의원이었고 유승민 의원과 또 이제 가까운 인터넷으로. 사이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런 논란이 없었고 뭐 이준석 뭐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청년들이 뭐 청년 최고위원이 되든 뭐 아니면 뭐 청년으로서 뭐 어디 그 들어가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적격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1급이 됐어. 이런 논란은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1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이 네네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청와대라는 곳의 이 상징성도 네네. 좀 존재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의 또 이제 시대 정서라는 것이 청년들이 좀 이 공정, 형평성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서관이라고 명명된 자리에 이 박성민 비서관이 만약에 자리했다면 크게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앞에 청년이란 말이 붙는 순간 수많은 청년들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나를 대표하는 것인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이 받침 두 개 차이인데 네. 이 발탁 조금만 잘못하면 박탈되거든요. 누군가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오죽하면 홍감탱이란 말을 많이 해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말인데요.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오죽하면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즘 홍감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홍준표 영감탱이 이 말이겠죠. 네. MC 장원 씨.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MBC 이제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10명이 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망둥이라는 표현까지 하셔서 말썽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네.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 기사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라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이 홍 의원을 또 지목하면서 했던 발언인데요. 네. 계속해서 진행자가 이 홍준표 의원의 입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평가해달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이 오죽하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즘 홍감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느냐. 네네. 홍준표 영감탱이라는 말이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 의원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련되게 좀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 뭐 워낙 이제 발언도 많이 하시고 설화도 네네. 있었고 등등한데 이 영감탱이 발언 있잖아요. 네. 지난 대선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죠. 논란이, 예. 기억하고 있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예. 네, 왜 충격이냐면은 그냥 쓴 게 아니라 강의론을 쓴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할 때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장인어른께서 반대를 좀 하셨나 봐요. 네. 반대를 했는데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장인어른을 내가 26년 동안 집을 못 오게 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그 영감탱이랑 이걸 나눴으면은 이 돈을 안 드리겠다. 한 푼도 안 주겠다. 막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장인어른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런 표현을 쓰냐. 이렇게 비판이 네. 나오니까 이 홍준표 당시 대표가 당 의원이 네. 아니 경상도에서는 이 친근한 표현으로 쓴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경상도에서 난리가 났었다.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나 경상도인데 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경상도라고 해도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은 안 쓴다. 그렇죠. 장인 네. 그 용감하다고 해야 됩니까? 과감하다고 해야 됩니까? 영감탱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집안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그때 당시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영감탱이라는 표현은 네. 제가 봤을 때 어떤 할아버님이 계시면 그분의 아내분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영감탱이가 맞다. 쓸 수 있는 단 한 명 있었어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 맞아 맞아. 이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이제 때 이해가 확 됐어요. 뭔가 네. 불편. 했는데 네. 그 외의 사람은 누구도 쓸 수 없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도 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힘든데. 좀 네. 힘든데 네. 공인된 건 아내분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그 또 사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 어르신과 네. 사위의 관계는 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영감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 본인은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런지 홍감탱이를 그 제가 매주 수요일날 그 다른 방송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매주 만나는데 그분들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출신의 이제 분이시잖아요. 네네. 의원을 삼선 지내신 영감탱이 정말 그렇게 쓰여요? 그랬더니 아니 난 한 번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써본 적이 없다고 네네네. 막말이라고 막 이러시면서 네. 그렇죠. 누가 어느 사람이고 네. 친근하게 안 다가온다고 부연 설명을 굳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네. 지금 그런데 홍준표 의원 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준석 당대표가 뭐 직접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네. 뭐 이게 뭐 한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뭐 그렇다면 이제 메신저를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잦다. 네. 네. 그만해라 이렇게 좀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제 홍 의원이 뭐 망둥이 숭어 이렇게 막 쓰시고 네네. 단톡방을 나갔다고 하는데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민망해서 그 안에 계속 계시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또 쭉 계시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네, 홍 의원의 멘탈은 훨씬 생각보다 강한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 사안을 보면서 네. 아, 이게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적응을 하시는 기간이라서 그런 걸까요? 왜 나갔을까요? 본인도 당황한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써놓고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고 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좀 그 반발이 올라오니까 네. 본인도 놀라서 나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넓은 암소님이 아이고 예를 들어 부모를 우리 집 꼰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 친구들끼리나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잠시 교통 정보 듣고 와서요. 말 이어갈게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말인데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시죠. 총장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네, 아주 깔끔해요. 네, 네. 정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7일이었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마치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터넷 매체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장모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지지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 몸으로 카메라를 막아섰고 그러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네, 소리를 지자가. 지르면서 이제 기자를 밀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또 다른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다가가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질문자가 이제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다 들리게. 네. 네. 근데 수근수근이 아니었어요. 네. 수근수근이 아니었고 그렇게 네. 다 들리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답변 안 하고 가셨어요. 전 예. 제일 웃겼던 게 네. 이 이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것도 재밌었지만 정말 윤 총장이 자리를 뜨더라고요. 네네. 바로 한 0.5초도 안 걸리고. 네네. 이 전쟁터에서도 기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임시영원 씨. 간혹 주변에서 네. 저를 챙겨준다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저를 더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분들. 네. 윤 전 총장 입장이었다면 제가 네.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본인이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렬 지지자로 보이죠. 이 지지자분께서 네. 좌파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네. 사실 중도층에게도 좀 어필을 해야 되고 좌파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순간 또 자리를 또 떠버리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연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좋지만 네. 더 마이너스였다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기자의 이 질의 응답을 막는 과정도 네. 준비된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가족 사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에이! 가족 사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용해.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은 아직 네. 정치에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변에 좀 네. 이 참모진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대응들이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대전 네. 떨어져요. 네. 이 대전에 갔을 때도 갑자기 이제 동선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네. 호프집에 사람들이 쫙 몰렸고 네. 그 호프집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 되니까 이게 보통 그 좀 이런 일들이 대선 주자급에서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행팀이라든지 참모진에서 철저하게 이게 좀 그 논란거리가 안 되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데 네. 이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지지자분들이 뭐 가까이 와서 뭐 응원도 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모여서 이게 질의응답을 할 때는 조금 그 잘 그 대화 주고받는 대화가 잘 네, 오갈 네. 수 있게 네. 좀 이렇게 실 내에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주변이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뭐 혹은 뭐 그렇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지자분들이 계시니까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불편해할 만한 질문을 맡고 싶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자맹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톡톡 집어가지고 이제 대중에 약간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계속 행보를 취해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알리고 나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뭔가 소통을 막는 듯한 모습이 과연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전원 정치만 하다가 실제 이제 필드에 나오시니까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자들은 질문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불편한 질문하는 게 또 기자들의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기자들이 뭐 질문하는 태도는 뭐 잘 돼야겠지만 그렇다고 질문 자체가 뭐 이제 성역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네. 더군다나 뭐 장모나 이제 지금 어쨌든 혐의가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인신 뭐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까지 막아선 것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정말 자리를 떠난 것 자체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네. 네. 일단 5956번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께서 듣고 싶은 질문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수많은 질문을 받고 수많은 의혹을 깔끔하게 해명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문자 주셨고요. 1913번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소통 아닐까요? 윤 전 총장은 그런 이미지가 참 아쉬운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까 우리 MC 장원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그리고 홍성문님 문자 주셨는데 주위 사람들 통제 좀 하시고요. 짧으나마 깔끔하게 질의 답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그 정상 기자는 또 어쨌든 직업이 기자니까 네. 어디 질문했는데 이렇게 막 무시당하거나 네. 막 질문 씹고 가고 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엄청 많죠. 매우 많다. 네. 뭐 저는 좀 민망해요 사실 그런 경우. 기사를 쓰는 기자다 보니까 뭐 네. 마이크는 아니고 그냥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이제 그렇죠. 대고 질문을 하는데 네. 그냥 그대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뭐 네. 사람인가 질문을 동맹인가. 할 네. 자유도 있고 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네. 네. 근데 뭐 질문에 뭐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중요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장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리포터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거리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네. 부탁드린다고 다 해주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멀리서부터 인사드리고 이제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야 놀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보지 않고 제 뒤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투사해서 완벽한 무시에 가까운 분명 눈은 나랑 마주치고 있는데 날 보는 게 아닌 느낌. 네, 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투명인간 취급. 네, 그럼 네.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맞아요. 취재 과정에서 민망한 일이 참 많이 발생하죠. 네, 네.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울컥 납니다. 네.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네, 봉준호 영화 감독의 말인데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Yeah, we declare the 74th festival de Cannes. 선언합니다. 네, 이 한마디가 네. 이 한국말이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올 줄이야. 네. 네. MC 장원 씨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프랑스 칸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에 막을 올린 칸 국제 영화제. 깜짝 등장한 이 봉준호 감독의 선언사였습니다. 네. 네, 봉 감독은 먼저 영어로 칸 영화제 개막을 알린 뒤에 이어서 한국어로 선언합니다! 라고 네. 외치면서 이제 미국 배우 조디 포스터도 옆에 있었고요. 멋지죠. 스페인의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리고 네. 미국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감독과 함께 이 세계 최대 영화 축제 개막을 알린 겁니다. 네. 한국어로 알린 것이죠. 네.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이제 선언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네, 이 봉 감독과 이 함께 무대에 오른 배우 감독들은 각각 이제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로 이제 개막 선언을 했고요. 칸 영화제 주최 측은 이 봉 감독의 참석 소식을 개막 당일까지 그러니까요. 비밀을 붙여서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게 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한국말로 네. 더군다나 개막 선언을 듣는다는 건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가 힘들었죠. 좀 힘들었는데 네. 이게 또 다른 배우 감독들 뭐 조디 포스터나 이런 유명한 이제 배우 감독들이 있는데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이거는 이제 다수의 국가에서 쓰는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MC 아저씨. 제가 아니, 눈을 저를 보시고. 아, 예, 제가 두 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새로운 기술이네요. 예. 아, 깜짝 놀랐네요. 저도 말하고 놀랐어요. 아니, 뭐 덩치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예. 아이고, 네네. 누가 대답할까요? 발발부르죠 가실까요? 아, 먼저 하시죠.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아, 까먹었네. 말하고 너무 웃겨. 아, 근데 네. 정말 뿌듯합니다. 아, 얼마나 뿌듯하면 이렇게 이 약간 다소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네. 눈물이 네. 앞을 가리는데. 네. 네. 아, 정말 예전에는 그 깐 영화제 뭐 초청만 돼도 네.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아, 초청작으로만 네. 나가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되게 어우,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깐이라는 그 무대에 서서 개막까지 선언할 정도면 거의 뭐 그 세계 최정상급의 감독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봉 감독을 네. 정말 세계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유명 감독으로. 네. 그런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요. 한국말도 해 막. 인터내셔널한 사람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오히려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해졌군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도 그렇지만 그 동안. 뭐 한류 뭐 K컬처 해가지고 네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엄청난 에너지와 땀과 눈물과 노력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워낙 꽃을 피우신 것도 맞는데 이번 주 우리를 기쁘게 했던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와,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네네. 방탄소년단이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발매된 싱글 A Butter 네. 네. 발음 들었어요. 네. 네. 아, 영문과 출신입니다. 아, 또. 네, 영국식 발음으로 버터 이렇게 되죠. 네. 이 버터로 빌보드 핫100의 6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6주 연속은 없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이미 네. 4주 연속 1위 하면서 아시아 가수 최초 기록을 이미 세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한 주 1위를 할 때마다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네, 빌보드 역사에서 1위로 차트에 진입해서 연속 6주 이상 1위를 한 것은 아, 이 10곡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와, 아. 수십 년간 10곡이 되지 않는다. 네, 네. 오는 9일 이제 영국 팝 가수 에드시런하고 이제 협업한 신곡 발매를 예고한 상황이라 네. 이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아, 언젠가는 1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신들의 언젠가는. 노래로 1위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상황까지도 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신의 노래로 계속 1위 하는 다른 노래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 네. 다이너마이트로 1위를 하다가 네네. 그다음에 협업곡을 발표를 해서 협업곡이 아, 또 네. 1위를 대체했던 네네. 네. 뭐 이제 뭐 빌보드 1위라는 뉴스는 이제 뉴스도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소식이 이제 뉴스인데 어, 그래 어 그거 했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너무 익숙해지는 네. 너무 배불러진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머 또 했네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아,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특히 문학에서 많이 와서 요즘 이제 마음이 좀 씁쓸한데 이 뉴스를 듣고 요즘 네네.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네. 몇몇 분들은 또 이런 뉴스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무 또 이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센 발음을 좀 하기 싫어서 이제 국봄 뭐 이렇게 나라의 봄이었다. 국봄 봄이군요. 아, 네, 봄이 아니라 그 표현을 다 그대로 쓰기가 좀 그래서 아, 이제 민망해서. 국봄이다 뭐 이렇게 네. 뭐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예술 문화 분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예,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자국민들도 그렇지만 교민분들은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 그래요. 네, 어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도 어 봉준호 감독 멋있다. BTS 어 그 한국에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반응이 달라지죠. 네, 반응이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더 자랑스럽고 더 막 고맙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뭐 돈으로 모든 걸 환산한다는 게 웃기긴 하. 하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문화 자본이 축적되고 네. 있습니다. 그나저나 1156번님이 키역 물이 올랐습니다. MC 장원은 이제 개그를 하자.
이거 욕인 거죠? 아,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네, 개그맨 창원 그 공채까지 네. 통과했던 네. 분인데 이제 개그를 좀 하시죠. 제가 공채 타이틀 단지가 15년 됐는데요. 긴 준비였습니다. 네. 개그하면 네. 뉴스 나오겠어요. 이게 정상근 기자한테 이제는 기사를 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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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MC 장원 씨,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4부 시작합니다. 대국민 토론 배틀로 선발된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이 오늘 공식 임명됐죠. 앞으로 6개월 동안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과 함께 활동을 할 텐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경쟁률 141대 1을 뚫고 선발된 양준우 신임 대변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무려 141대 1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양준우 대변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명랑시사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토론 배틀을 통해서 제1야당 대변인을 하게 된 취업준비생이었던 양준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네. 아침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네. 링크가 마르기도 전인데 네. 이렇게 명랑시사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취준생이셨으면 이제 일단 취업을 대변인으로 한 건가요? 어떠세요? 아, 계약직이죠. 계약직.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네. 네, 취업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말이 141대 1이지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네. 최종 선발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근데 요즘 어느 취업을 하더라도 100대 1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 취업문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동일한 수치라고 보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막상 임명장을 받고 나니까 사실 두려움이 앞서긴 합니다. 예선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뒀는데 취업준비생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은 게 두려움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네. 그 이제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이 예상보다 훨씬 더 흥행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네. 주변의 네. 반응은 어떻고 이렇게까지 이제 흥행에 성공할 줄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은 사실 몰랐고요. 네. 주변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 학창 시절에 흑역사 사진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 네. 그런 재미가 또 있죠. 네. 네. 그 최종 결과를 보면은 1위를 차지했던 이 임승호 대변인과 1점 차였어요. 굉장히 아쉬운 1점 차. 네. 그런데 결승전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임승호 대변인보다 더 이제 그 점수가 높았잖아요. 네네. 일단 심사위원들한테는 어떤 점이 제대로 좀 어필됐다고 보셨습니까? 스스로 자평하기에는. 사실 임승호 대변인이 더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도의 문제인데요. 네. 토론의 승패에 따라서 승리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된 거고 사실 평가위원들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는 뭐 다른 분들이 더 높으실 겁니다. 네, 운이 그렇군요.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네, 사실 이 뭐 어떤 정당에 활동을 한다라는 거 특히 대변인으로 토론 배틀까지 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요. 지금 양준우 신임 대변인은 어떤 계기로 이 토론 배틀에 참여를 하게 됐나요? 이 정치라는 게 사회에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재보궐선거에 제가 유세차에 한번 올랐었습니다. 네네. 그때 느꼈던 보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어떤 보람을 느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토론 배틀까지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캠프 유세차에는 어떻게 오르게 되셨어요? 지난 4월이었죠? 보궐선거 당시에. 네, 제가 네. 그 청년 마이크 첫날에 올랐는데 신청을 해서 사실 올라간 거죠. 한 네. 그 몇 시간 전에 제가 신청을 해서 올라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오세훈. 유세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세훈 캠프 유세차에 올라서 이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화제가 됐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 4월에 보궐선거였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좀 필요한 하고 싶은 쓴소리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때 유세차에 올라가서 했던 쓴소리 중에 핵심은 네. 당장의 지지에 안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라는 데에 큰 애착을 갖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네. 요소 상황에 따라서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그 대구 연설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네. 토론 배틀에도 참여하고 또 이제 지금 대변인까지 하게 됐습니다만은 네.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을 찍었던 청년들 중에 아직 많은 분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좋아서 표를 준다는 분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긴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상식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종의 뭐 묻지마 지지 이런 거는 지금 청년 세대한테는 맞지 않다. 그런 어떤 요소와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언제든지. 네. 최근 한 달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그러니까 새로운 당원이죠. 뭐 한 3만 5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네. 더 늘었을 겁니다. 지금 지금은 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당원 그 중에서 청년들의 비중도 꽤 높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변화의 바람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도 사실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그 당대표가 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토론 배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했던 어떤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걱정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신데 그 움직임에 일조하고 싶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처음 임명장을 받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사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신임 대변인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대변인은 이제 당 안팎의 현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공식적으로 말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원외 인사가 이 대변인을 맡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우려나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우려가 이 내공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인데 네. 저도 굉장히 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또 초기에 정착하는 기간에 이게 더 심하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내공을 쌓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신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황보승이 수석 대변인의 고생이 아직은 끝나지 않으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변인으로 이제 되셨으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이었죠. 신임 대변인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과 경쟁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보시기에 대변인님은 이 박 비서관이 특혜를 받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 그 제가 오늘 임명을 받아서 네네. 당을 이제 당의 공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할 만한 내공은 되지 않아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박성민 비서관 문제, 임명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직책은 청와대 내에 어떤 별정직인 것이고, 네. 자격이라는 게 있다면은 누구든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정성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비판하려고 하는 부분은, 네. 박성민 비서관께서 그러면은 자격이 있으시냐라는 부분인데요. 청년 비서관이라는 직책은 현재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만든 직책일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일자리와 같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인사가 그 자리에 임명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네. 청년 비서관이 가져야 할 자격을 불러드리면요. 현재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입장을 또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의사가 있는 인사가 바로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보는데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이 부분과는 전혀 거리가 있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인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부 이제 2030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지금 전문가까지 갈 필요도 없죠. 20대에서도 뭐 부동산 문제나 취업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더 크지 젠더 갈등이 1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20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 보시기에는 분명히, 젠더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보십니까? 청년 문제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청년에서 한정돼서 영향력이 큰 문제를 볼 때 젠더 이슈라는 것이고 사실 일자리,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 청년 비서관이 다룰 수 있는 덩어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경제부총리께서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인데 네. 청년 비서관에게 해결하라고 놓은 건 아니고 그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청년들의 한정된 문제를 본다면은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겠어요. 지금 일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죠. 유승민 전 의원 등등.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의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 당의 상황을 여쭤보시면 저도 이제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네. 아직 최고위원 회의에 배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예를 들어 조수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젠더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2030 그 남성표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표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버리고 가는 거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문제를 이렇게 젠더 갈등으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부분이야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성가족부는 비판할 수 없는 조직이 되는 거고 성역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얘들이 남자 편을 들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공격한다 이런 프레임이야말로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지속되어 왔던 나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정 집단의 존속을 위한 조직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루는 내용은 사실 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자체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현재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인 거고 실제 저희의 접근법도 대부분 이런 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타 부서와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다. 네.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너무 중복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소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 전혀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는 그런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제 부처가 책임을 그렇게 나눠 가지면 뭐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이제 다 각 부처에 다 여성 관련해서 미션들이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반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의 의도를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 임기 시작이라 질문에 대해 제가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6개월간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네. 어떤 대변인이 되고 싶은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도 그 MZ세대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하고 목소리를 대변한 대변인이었다 이렇게 기억은 되고 싶습니다. 그 끝인가요? 그 정도고요. 사실 네. 이제 6개월인데 네. 저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까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헌신할 거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준우 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75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에 지금 확진자 수가 연속 1000명이 넘고 내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4차 대유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해외의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 이미 국내로 들어온 것 같고요. 한 달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2주 전부터는 확실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되었고 네. 지금은 초입 단계라기보다는 등선을 올라가는 진행형 상태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좀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5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확진자 수에서 1.25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태가 수도권에서 방역이 강화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세 차례 대유행 때는 각각의 특정 그 집단 감염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3차 대유행 때는 8, 9월에 이제 추석과 이럴 때 맞물리면서 겨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취약계층에서 집단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절이 쉬웠는데 3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 단계에서 하한선이 4, 500명으로 꾸준히 가다가 최근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방역 완화의 시그널을 줬고요. 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의해서 긴장감 완화가 된 상태에서 델타 변이라는 강한 전파력이 있는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이 되면서 같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 접촉 감염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속보에 따르면은 뭐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4단계 격상이 예상된다고 이런 속보가 떴는데요. 그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 4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지금 유지를 하는 경우는 이 확산세를 절대로 감소를 시킬 수가 없고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지금보다는 개인 접촉 감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6시 이후엔 2인 모임밖에 안 되고 학교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권유를 하게 되면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접촉 감염이 감소가 돼서 확산세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도 굉장히 그 우려가 높은데요. 이 돌파 감염도 재확산의 원인이 됐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네, 국내는 큰 영향은 아직 없을 겁니다. 국내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100례 이하로 지금 보고가 되지만 해외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비해서 돌파 감염 사례가 이 감염자의 55%가 백신을 완료한 접종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정도로 접종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역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2차 접종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가 적지만 앞으로는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어떤 그 확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회 접종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맞아야지 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지만 국내에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하신 분이 거의 10%밖에 아직,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이 꼭 지금 필요한 사항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기저질환자나 수술환자, 항암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 항체 형성이 매우 적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스터샷을 먼저 고려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확진자가 돌파 감염 사례가 많아질 경우에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특히 이제 20대 확진이 늘어나고 있어요. 40대도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 활동력이 많고 젊은 2030 세대를 먼저 백신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의 백신 접종은 돌파 감염 사례를 보듯이 어떤 완전히 감염 차단의 목적보다는 중증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더 있고요. 네. 50대와 40대에는 일부 기저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중증 위험이 20, 30대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순차적 연령별로 접종을 하고요. 네. 20대, 30대는 도리어 거리두기와 마스크 같은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감염 차단에 효과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 7월이 지금 백신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8월과 9월 내에 우리 20, 30대까지 접종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백신 수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합니다. 특히 스와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스와프도 하긴 했는데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원래 3분기에 여러 백신들이 한 8천만 명분이 지금 수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7월은 조금 수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그 정도 분량이 수급이 된다면 저는 8월, 9월 두 달 동안 우리 전 국민의 70%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2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정부가 좀 확실하게 백신 수급 상황을 발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까지 70%. 8, 9월까지 70%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인데 70% 정도, 그러니까 네. 성인의 70%가 되는 거, 전 국민 70%는 좀 불가능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 접종만으로는 절대로 감염 차단을 못합니다. 영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의 65%, 거의 70% 가까이가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확진자가 3만 명을 육박한다는 건 그만큼 백신 자체가 예방률이 일부에서는 떨어지는 거고 단지 중증이나 입원율, 사망률을 막는 쪽으로 우리는 백신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감염 차단을 하는 거는 독감과 비슷하게 예방을 일부 하고 우리가 확진이 됐을 때 조기에 치료제를 집에서 쓸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네. 이런 치료를 하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역과 규제에 지친 분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 1년 반 정도도 시간이 흘렀고요. 코로나19도 이제 독감 같은 어떤 계절성 전염병으로 보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조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 싱가포르의 이 조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싱가포르는 인구가 우리나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네.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네. 그리고 통제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종증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치사율 자체가 독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네. 독감은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타미플이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네. 바이러스 복제를 멈추게 해서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구 치료제라든지 전체 코로나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슈퍼 백신이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개발이 되고 치료약제를 우리가 집에서 복용할 수 있다면 독감의 치사율처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싱가포르 모델은 우리에게 좀 위험성이 있고요. 우리는 방역과 백신을 같이 가는 2차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인데요. 확진자 이 증가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또 내일 이제 발표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이 휴가철 이동 자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휴가철 뭐 이용 자제는 정부에서 권고하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아마 지금 이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네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방역에 대한 강화는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숙박업소의 이용 제한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이용 제한을 행정적으로 좀 해주셔야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다음 주 전국 대부분 지역이요. 이 34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켜게 되는데요. 지금도 많이 켜고 있지만 그런데 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에어컨 이 바람을 타고 먼 거리까지 퍼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사례는 지난해부터 나왔고요. 중국의 네. 식당에서도 그 스탠딩 에어컨을 통해서 거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공기 중 감염이 됐었고, 국내도 작년에 일부 지방에서 그 스탠딩이 아니고 그 천장에 있는 에어컨을 따라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뭐 커피숍이나 식당 내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는 사례를 보면 거리와 관계없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트는 경우에는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바람을 네. 치면 가장 좋지만 지하라든지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구문이라도 열어놔서 바이러스가 원활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섭취할 때만 마스크를 내리시고 그 이외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감염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바이러스가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을 켜는 경우 이걸 얼마나 어떻게 켜야 되는지 또 환기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무더운 날씨에 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기는 양쪽으로 맞바람 치는 게 가장 좋고요. 1시간에 적어도 10분 이상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트는 경우는 에어컨을 트는 방향으로 이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또 청소를 잘해 주셔야 돼요. 보통 에어컨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컨에 묻어 있다가 바람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업주분이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1278번님, 저 백신 맞았습니다. 주변에도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맞았다고 번화가 막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퀴즈 정답은 방학이었어요. 방학.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때 방학이죠. 당첨자 세 분을 뽑았네요. 4775번님, 0487번님, 그리고 3261번님. 이렇게 세 분께 저희들이 녹용즙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